Times.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스트랜드버그 헤드리스. 헤드리스. 네, 대표적인 헤드리스 브랜드죠. 스트랜드버그는 저희가 작년 3월에 두 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었던 모델이 보우덴 베이스 프로그 4와 프로그 5입니다. 오늘은 보우덴 베이스 오리지널 4 그리고 오리지널 5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 디자인이 약간 좀 내추럴한 느낌의 그런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그때랑 그때보다 조금 올랐네요. 지금 보면은 그때 5현 가격이 지금 4현 가격이고요. 지금 5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오늘 하는 이 4현은 374만 9천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현은 385만 9천원.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중에서는 가장 비싼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네, 논란이 많았던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게 가격이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근데도 막상 쳐보면은 뭐 수긍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진짜 잘 만든 기타들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로그 4와 5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그 4는 그때 3629,000원에 출시가 되었던 기어고요. 승치 씨는 피치 AI, 굉장히 이제 피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밸런스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는 기타나 베이스나 스트랜드버그에서 9,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 5 같은 경우에는 374만 9천원으로 가격이 올랐음에도 점수는 더 높아졌습니다. 피치 AI의 형, 저는 가피비 최고, 가격 대비 피치비 최고 이렇게 해서 9.5, 9.0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뭐 그 최근에 저희가 아예 피치만을 위해서 나온 그 기타가 있었어요. 그 트루 템퍼러먼트라고 이 프렛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아예 각각의 음마다 피치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나온 그 기타를 얼마 전에 이제 정마토님이 나오셔갖고 시연을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로 정말 기타 미디로 찍었을 때 나는 딱 그 소리, 정말 신기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팬프렛이라고 해서 피치에 뭔가 완벽하게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저음면에서의 장력을 더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 팬프렛 말고 트루 템퍼러먼트가 사실 피치 쪽에 있어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었고, 얘는 그 장력을 맞추려고 이제 그 줄기를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치도 조금 더 좋아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팸프렛의 목적은 피치보다는 사운드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 보충해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뭐 9.5, 8.5 이렇게 나왔던 뭐 스트랜드버그의 베이스가 과연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374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장은 102cm, 무게는 3.02kg, 두께는 41mm, 12프레트 뒤둘레는 79mm고요. 탑은 북매치드 솔리드 프리미엄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스웜프 애쉬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뭔가 특별한 마감 처리 없이 그냥 완전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게 결이, 냅뒀기 때문에 결이 있어요. 네, 아예 그냥 기존의 다른 기타들과 좀 다른 느낌의 되게 속살이 보이는 스트랜드버그의 새로운 감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넥에 넥 뒤로 네 12플라이 카본 5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이건 카본이 아니고 이건 목재 같거든요. 근데 이게 스펙이 다른 목재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월러시나 에보니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몇 플라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네 그 아홉 겹으로 되어 있는 보강목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트링락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입니다. 너트 너비는 저희가 직접 재본 결과 요렇게 네, 이 너트를 그냥 이 길이대로 쟀을 때 40mm가 나옵니다. 네, 뭐 요렇게 재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이렇게 쟀을 때 40mm가 나오고요. 지판은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 20인치입니다. 스케일 역시 멀티 스케일 사용되어 있어서요. 33인치에서 34.5인치로 커지는 838mm에서 876mm로 갑니다. 프렛은 24프렛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픽업은 커스텀 노드 스트랜드 오디오 젠 블레이드 노이즈리스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푸시풀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픽업 블렌더 하나 있고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미들을 또 저기에 빠지거든요. 미들이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빠졌을 때가 이제 400Hz에서 미들 로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dB가 되고요. 눌렀을 때는 이제 1kHz 미들 하이가 되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15dB가 됩니다. 브릿지는 스트랜드버그 EGS 랩2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가 많습니다. 네. 네. EQ에 뭐 블렌더에 그걸 이제 저걸 해야 되겠죠. 푸시풀 해가지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을 해야지. 네, 이제 지금 내려오면은 지금은 패시브 얘가 안 먹죠. 이 네. 근데 여기서 요게 지금 그죠? 픽업 블렌더인가요? 톤인가요? 톤입니다. 요게 네. 요게 패시브 대 톤이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죠? 네, 요게 패시브 대 톤이고 패시브 대는 요거랑 요거 세 개만 먹습니다. 그리고 EQ를 이제 여기서 액티브로 바꾸면 여기서 똑같이 네. 똑같이 톤으로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EQ고 자 액티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톤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중립입니다. 그리고 EQ도 전부 다 네,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서 중립에 넣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 뒤에 픽업이요.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네, 앞에 픽업이요. 톤 다 내리고 네, 픽업 두 개요.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두 개. 뒤에 픽업이요. 네, 앞에 픽업이요. 했었을 때는 뭔가 약간 그 되게 현대적인 머신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그냥 휴머나이저 된 느낌? 네, 좀 더 인간미가 좀 느껴지는 좀 더 그 기계 사운드에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베이스의 사운드로 조금 노선이 좀 선회가 된 그래서 뭐 오리지널이라는 뭐 이름이 붙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맞아.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 미들 볼게요. 저 미들 로브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게 그 어디서 먹냐 하면은 400Hz에서 먹어요. 올려놓은 상태가 그러니까 올려놓은 상태에서 올리면은 400Hz가 15dB 올라가고 15dB 내려가고 400이면 이제 미들 로우 대역이죠. 보컬이랑 겹치는 그 형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1kHz대가 됩니다. 미들 하이가 되죠. 미들 하이를 15dB 줄이거나 15dB 올리거나 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미들 로브의 그 영역을 조절하실 수 있는 그 푸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볼게요. 네. 자, 이거 미들 위로 올리고 이제 400대역 되겠죠. 네. 400대역에서 네, 픽업 두 개 한번 해볼게요. 미들 올린 건가요, 내린 건가요? 올린 겁니다. 네. 네, 다 올린 거고 이제 컷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네요. 네, 밑으로 내려서 네, 중립에다 놓고 자, 올리고 15dB 네, 컷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확 빠지네요. 확확 변하는데요? 네, 이렇게 사운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슬랩톤 하나 잡아서 들려주시죠. 슬랩톤 로우 좀 올리고 하이를 로우부터 더 올리고 네, 네 해서 오우 치기 어렵다. 네, 요렇게 요렇게 슬랩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스트랜드버그의 다른 베이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주 부셔서 들어볼게요. 네. 강한 거 가볼게요. 가자.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아 좋네요. 역시 뭐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뭐랄까 원하는 대로 딱딱 나와주는 이거 뭐지? 네, 정말 머신 같은 사운드. 물론 프로그 같은 그런 느낌 막 기계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역시 원하는 톤들 쭉쭉 뽑아내주는 역시나 강력한 진짜 어떤 편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지널 4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AI 플러스 휴머나이저. 네, AI 플러스 휴머나이저.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트랜드버그의 인간미. 오. 네. 한번 스쿼드 돌려볼게요. 옙. 기대가 됩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 씨하고 저하고 사운드랑 가성비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승채 씨 사운드 29,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2점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1, 그리고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4점, 평균은 73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승채 씨보다 조금 더 점수를 드렸네요. 오호. 네, 평균 73점 역시나 괜찮은 베이스의 범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우덴 베이스 오리지널 5입니다. 5. 한 줄 더. 저번에도 기본적으로 스트랜드버그 프로그에서도 4현보다 5현이 점수가 조금 높았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5현 쪽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스트랜드버그 오리지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